클럽이 있는데 그 타워 레코드를 놀러 가봤는데 맨 처음에 나는 타워 레코드 얘기 들었을 때 그냥 LP판이랑 진짜 여기가 완전 천국이었어. 여기가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보면은 여기에 그 각 앨범별로 헤드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헤드폰을 쓰면은 그 앨범에 관련된 노래가 나오거든요. 와 진짜 너무 신세계인 거야. 거기서 그냥 막 모르는 밴드들 노래도 듣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전 세계 체인점인데 원래 부산에 있었대. 부산에. 아 초중반경은 폐업했습니다. 90년대 서울 강남역이랑 부산에 있었으나 폐업했대요. 여기 한 3시간, 4시간 있고 싶다 생각될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게 이런 식으로 레코드샵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 같은 거 막 골라서 들을 수 있고 미쩐다. 이것도 샀어요.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또 LP 모으지 않습니까? 타워 레코드 LP 이것도 샀습니다. 다음날 시모키타 자아가 이제 그 보치도락에서 나온 곳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치도락은 안 봐가지고 이제 미스터 칠드런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일본 밴드인데 미스터 칠드런이 이 시모키타 자와에서 활동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난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여기 빌리지 앤 머시기 머시기 여기서 제가 스티커 산 거거든요. 이 초 카와이한 화장은 향수할 때 그 느낌 있거든요. 그 약간 좀 그 젖은 껌을 많고 약간 좀 이런 가운데 이 느낌 그게 있어가지고 합정 홍대스러워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 이 시모키타 자와가. 그 연남동에 딱 이런 골목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시모키타자와의 이 느낌이 진짜 너무 연남동스럽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쉘터라고 해서 여기서 근데 마침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연 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연을 보러 이제 들어갔는데 내가 홍대에서도 공연을 잘 안 보는 편이었는데 홍대에서 공연 안 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홍대는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밖에 안 하거든요. 금요일날 레슨하고 토요일날 방송하다 보니까 내가 공연을 아예 못 봐요. 근데 일본은 보니까 평일에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진짜 뭐 무대에 그냥 보면은 이게 공연하는 장면인데 재밌었다. 이거는 두 번째 밴드야. 두 번째 밴드인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갑자기 이 밴드에서 어떤 노래가 전부 다 이제 막 이렇게 외치다 막 이거는 한 열댓 명 정도 갑자기 막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고그러다가 갑자기 그 관객석들이 막 무대 위로 난입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막 그 제가 좀 이따 알려면 막 무대 나면은 저 무대 위에서 막 이러다가 또 막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아 저는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재밌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두 팀 다 3인조 밴드였어요. 앙크라는 이 밴드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진짜 좀 재밌었던 게 베이스랑 드럼의 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사운드가 진짜 엄청 꽉 채워주는데 이제 밴드의 보컬 여자분인데 보컬이 베이스고 드럼 치는 분은 이제 서브 보컬 이제 화음도 같이 좀 넣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메인 기타 있고 이 드럼이랑 베이스 합이 진짜 너무 잘 맞는 거야. 베이스 치는 분이 노래 만든 것 같아요. 곡 쓴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듀레이션 딱딱딱 맞아떨어지는데 와 그래서 나는 진짜 난 베이스랑 드럼이랑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컬이랑 베이스 하는 분 여기 약지에 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봐 역시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기타 치는 분이 똑같은 반지가 여기에 똑같이 있는 거임. 아 근데 진짜 세 명이랑 사귈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그냥 서로의 팀을 약간 좋아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냥 진짜 드럼 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로. 우정링 우정링 약간 되게 좋은 의미로 약간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음 날. 여기가 이제 진짜 메인썰! 정말 메인썰! 이 스테이지 이 클럽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했을 때 이제 나오는 노래였는데 I just wanna stay with you. 이게 이제 그 2절 사비 넘어가는 여기가 이제 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저 말고 테이블 한 테이블밖에 없었어요. 여기 테이블이겠어요. 여기 테이블 1, 2, 3, 4라고 쳤으면은 이제 테이블 사람들이 이제 I don't wanna miss a thing 부르고서 가려고 하는 거지. 저는 이제 목도 아파서 이제 그냥 죽여온 거지 노래 부를 생각 없었어요. 마침 1번 테이블에 남녀 뭐야 커플 테이블 이제 4번 테이블 나가고 이제 1번 테이블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아마 첫 번째로 불렀던 노래가 이제 사자 몬스타즈 츠나미 불렀는데 이 녀석들 일본말 잘하네. 근데 제가 이날 진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도 안 좋지만 그 기타 치는 분이 저한테 편하게 이제 노래 선곡하라 해서 사실은 솔직히 私 한국어노 기타리스트 ですね 했더니 이제 기타 쳐도 된다고 하는 거임. 그래서 내가 함부로 실수 치면 하니까 다이조부 쳐보셈. 그래서 제가 아 뭐하지 하다가 연주곡은 이제 노래방이 없을 테니까 보겠습니다. Can I play? Okay, okay. This? 다시 에어맨. Do you know 에어맨? 에어맨? 에어맨과 타오나이세? 에어맨. 에어맨과 사우나. 맞아. 히라가나가. 에어맨. 아. 그러지 않아. 하겠어. 맞아. 연주하고 솔로 끝나는데 2절 때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버튼이 있나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게 그냥 백킹 연주 한번 딱 하고 그랬더니 다들 스게 잘해 혼돈이 우마이 데스네. 1번 테이블 이제 커플 이 가고 진짜 나 혼자만 남은 상황이라서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방송인 본능 여기서 사운드 비는 거 개싫어함.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하지 뻘쭘하게 있을 때가 진짜 막 그렇다라는 거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직원들한테 그 잼 가능하냐 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뭐 노래 몇 개 더 하실래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잼 이제 했었는데
맞아. 맨 처음에 일본 사람인 줄 알았나 봐. 나한테 그래서 얘기해서 이제 私 한국인데요. 해? 이러면서 이제 그 일본 노래 아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저런 노래 안다라고 말하고 이제 락밴드 좋아하냐? 그래서 당연히 좋아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어떤 락밴드 좋아하냐? 그래서 링키파크 그래서 링키파크 뭐 스키네스, 오아시스, 그린데이 이러면서 그린데이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유튜브 가 한번 뽑아봐 해서 이제 그 직원분 불러서 유튜브로 이제 노래 틀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맨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된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와보라는 거야. 와서 이제 그 무슨 노래 할지 쳐보라는 거라서 이제 바로 캐논 락 베키 온 갑자기 그 일본인이 X를 안 타고 1절을 부르는 거 있지.